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 혹시 해외 직구 이용 많이 해보셨어요? 예, 사실 해외 직구는 시간과 노력이 아주 많이 드는 구매 방식입니다. 인터넷 사이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비교해야 되고요. 또 관세, 환율, 뭐 공부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. 또 이 배송하다가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나면 그거 참 AS 받기도 힘들고,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. 이 과거에는 명품을 싸게 사겠다 이런 분들이 주로 직구를 이용했다면, 이제는 뭐 화장품, 영양제, 애기용품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생활용품들까지 해외 직구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지요. 저는 이런 소비 패턴을 플랜 Z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. 플랜 Z은 이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유지하던 그 기존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지켜가겠다 하는 소위 최후의 보루 소비인데요. 가성비가 좋다면 서비스가 조금 부족하고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과감히 감내하겠다는 것이 이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. 유통기한이 임박한 떨이 상품이 뜨고요. 또 상품성이 떨어져서 팔지 못했던 스크래치 제품을 서로 사려고 하는 것. 이것들 모두 플랜 Z 소비의 새로운 방식인 것이죠. 그렇다면 플랜 Z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빠르게 소비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풍요의 소비 시대를 경험한 이 젊은 소비자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비가 주는 그 행복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.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존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최후의 보루 소비 전략을 찾게 됐다는 것이죠. 이러다 보니까 발품을 팔고 시간과 노동을 들이는 일이 플랜 Z 시대의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. 이런 변화 속에서 최근 더욱 중요해진 공간이 있습니다. 여러분 어디일까요? 예, 집입니다. 어떠세요? 요새 좀 집이 뜬다는 생각 안 드세요? 요즘 TV를 켜면 무슨 집밥, 집 꾸미기, 집에서 혼자 놀기 뭐 이런 유독 집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아졌습니다. 사실 집은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최후의 안식처인데요. 최근 소비의 중심이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KBS